안녕하십니까. 소우적시력 내과 과장 강석우라고 합니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유행성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감염증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2003년 사스, 2012년 메르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신종 바이러스 질환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 발병 시 발병 지역의 이름을 따서 우한폐렴으로 많이 통용되었습니다. 그러나 WHO에서는 그 특정 지역이나 특정 동물들의 이름을 따서 명칭을 하는 경우 편견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공식적 명칭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야생동물에서 전파되는 감염성 질환의 병원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한시 시장에서 거래되는 야생동물을 중화수주에서 변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나 메르스의 병원체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기침이나 재채기 등의 분비물을 통한 비말 감염으로 전파가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꼼꼼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입니다. 외출 전으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는 물로 꼼꼼하게 손등, 손, 손톱 밑등을 청결하게 유지해 주어야 됩니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를 가지 않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을 최근 방문했거나 중국을 방문한 사람과의 접촉이 있는 경우 기침이나 재채기, 발열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우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보다는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상장구를 직접 연락을 해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평상시랑 똑같이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 발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인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볼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유행성 바이러스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와 적자를 믿고 예방수칙과 행동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 우리는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시자병원 의료진 및 적시자 인직원들은 국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